영등포구 여의도동. 우리는 간헐적 단식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. 만급하게 그거에 따라 판단이 과 위가 좀 쉬어질 필요가 있다.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. 급체 환자 중에 100kg에서 200kg 사이에 고도비만 환자가 많은데 다 자발적인 간헐적 단식 환자였어요. 그러니까 하루 한 끼나 늦게 먹고 자고 이렇게 해서 체중이 쪘고 감정적인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저녁에 왕창 먹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내 삶을 컨트롤할까로 들어가야지. 거기서 꼬르륵 해야 장수 유전자가 발동한다. 이들은 가장 큰 부작용으로 특히 폭식을 꼽았습니다. 실제로도 간헐적 단식 후 폭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.